달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5일, 2020년 12월 25일, 네, 성탄절 당일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절 영상 따로 찍어서 올리려고 그랬는데요. 네, 본의 아니게 지난번 영상이 편집이 너무 늦어지면서, 예, 사실은 편집보다 저장이 훨씬 늦었어요. 저장하다가 끊기고, 처음부터 다시 저장하고, 뭐 이거 반복하다 보니까 며칠 늦어져가지고, 어제 영상을 올렸더니, 네, 많은 분들이 영상의 내용, 상관없이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해 주셨어요. 네, 정말 덕분에 저는 아주 기쁜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구독자님들이 달아주신 메리 크리스마스 여기 이제 그 댓글에 답글도 달면서 네, 즐거운 시간 보냈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또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자 오늘은 네, 뭐 나름 제가 준비한 성탄절 특집이라고 하긴 좀 너무 빈약하긴 하지만 네 아무튼 영상을 지금 하나 더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우리 집 달팽이는 왜 잠만 자고 안 일어날까요? 하는 고민을 함께 나눠보고 싶어서입니다. 많은 댓글에서 이제 그런 고민을 제가 지금까지 들어왔는데 그게 뭔지 잘 몰랐어요. 그냥 아직 어려서 코코피트 안에서 자는 게 당연하지 뭐 그래 생각했는데 요 친구가 가면 갈수록 잠이 더 많아져요. 사실 가면 갈수록 잠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갓 태어난 그런 갓난 달팽이들은 거의 하루 종일 코코피트 속에서 지내면서 그 안에서 그냥 응가도 싸버리고 그래서 아기 달팽이 키우시는 분들이 처음에 당황하죠. 도대체 얘가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응가를 싸는 건지 안 싸는 건지 보이지도 않고 근데 그 안에서 다 싸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씩 조금씩 그 개월수가 올라갈수록 코코피트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도 많아지는 게 자연스러운데 요 친구는 몇 개월이야? 지금 거의 5개월? 5개월? 그쵸? 한 5개월이 다 돼가도록 그쵸? 7월쯤에 태어났으니까 그도록 지금 계속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코코피트 안에서 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참 마침 달팽이 인형 거대 달팽이 인형입니다. 어쨌든 얘가 나오지를 않아서 계속 이렇게 지금 먹을 거 넣어줬는데요. 지금 상추래요. 뜯어 먹은 게 아니라 한 장은 다 못 먹을 것 같아서 많이 먹지도 못하거든요. 입이 짧은 친구라 상추를 이렇게 절반을 줬는데 먹지도 않고 지난번엔 블루베리 잘 먹어서 그냥 하나 더 줘봤거든요. 블루베리 여기다 넣어줬는데 먹지도 않고 분필은 입도 안 되고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예전에는 계속 코코피트 안에 들어가서 꼼짝도 안 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얘도 야금야금 먹은 부분이 보이고 먹은 건가? 아니죠? 에이 하나도 안 먹었어. 네, 하나도 안 먹었어. 상추도 안 먹었어. 자 그래서 이렇게 너무 안 먹는 달팽이 이거 계속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가볍게 온욕도 시켜주고 그래서 깨우고 먹여줘야겠어요. 온욕을 지나치게 자주 시키면 당연히 달팽이들이 너무 좀 고달프겠죠.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 강아지 깨끗하게 키워야지 막 이러시면서 강아지 목욕 막 일주일에 일주일마다 시켜주고 3일마다 시켜주고 이러시는 경우 있거든요.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네, 당연히 너무 조금 지나치게 자주 하는 겁니다. 우리 강아지 키우는 경우에는 15일에 한번 아무리 이렇게 자주 시켜줘도 15일에 한번 목욕을 시켜주는 게 좋거든요. 그거보다 더 자주면은 지나치게 자주 시켜주는 거래요. 그리고 강아지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켜주면 되죠. 특별한 일이 없다면 전체 목욕이요. 뭐 부분 산책하고 돌아와서 발 씻어주는 거 말고 어쨌든 이제 그런 편이고 달팽이 같은 경우에는 언제 한번 이렇게 정해진 건 사실 없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안 시켜줘도 된다. 정말 필요할 때만 시켜주자. 이제 이게 기본적인 상식이죠. 근데 이렇게 나오지를 않으면 잠시만요. 목 좀 가다듬고 올게요. 잠시만요. 휴, 목을 좀 가다듬고 왔습니다. 한결 낫네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목이 확 잠기면서 간질간질해서 아주 당황스러웠어요. 자, 아무튼간에 이렇게 얘 지금 이 안에 지금 들어있는 코코피트 안에서 자는 아이 개월수가요. 한 5개월쯤 됐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얘랑 같은 날 태어난 형제 자매 달팽이 한번 데려와 볼게요. 얘랑 이제 처음엔 사이즈가 똑같았어요. 네, 근데 얘는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지금 잘 크고 있어요.
한 4, 5개월 된것 치고는 좀 작다고도 할수 있겠죠. 지금 현재 폐각 길이가 한 6cm를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잘 키우고 영양 상태 좋고, 그런 달팽이들은 5개월만 돼도 한 8cm, 9cm까지도 크더라고요. 그 이상 큰다고 댓글 달아주실 분이 이제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빠르게 자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폐각 길이나 폐각 크기만 가지고서는 달팽이가 몇 개월인지 알아낼 수가 없다. 느리게 자라는 아이들은 엄청 느리고요. 빨리 자란 애들은 또 엄청 빠릅니다. 이게 아주 개체 차이가 커요. 이 친구는 지금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넣어준 이거는 주킨이고요. 이건 어저께 넣어준 가지인데 무얼 주든 초토화시켜요. 어저께 가지 줬는데도 가지도 이렇게 거의 다 먹고 이제 껍질만 남긴 거예요. 예. 달팽이들이 껍질은 조금 좀잘안 좋아하죠. 알맹이 좋아하고. 요거 이렇게 야무지게 먹었어요. 껍질만 정말 얇게 남기고 나머지는 싹싹 야무지게 먹고 칼슘 넣어준 것도 그냥 다 흔적 없이 사라지고 지금은 응가. 달팽이들 응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 궁금해하신 분도 있으셔가지고. 달팽이들 이렇게 잘 먹고 칼슘 응가 쌌죠. 지금 가지하고 칼슘에 응가를 열심히 또 예쁘게 싸놓으셨고. 또 그리고 얘한테 지금 이 집은 너무 작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렸을 때 살던 곳인데 빨리 옮겨줘야 될것 같아요. 이제 정식통으로 이 친구를 옮겨줘야지 될 때가 된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 친구는 잘 먹으니까 이렇게 폐각이 윤기도 좋고 튼튼한 폐각을 지금 갖고 있고요. 뭘 줘도 거의 다 그냥 싸그리 먹고 있고요. 똑같이 줬는데 네. 지금 그래서 얘는 지금 오늘 넣어준 주키니를 이렇게 신나게 먹고 있고, 얘는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준비는 다 해놨어요. 얘도 주려고, 꼬마도 주려고 이렇게 다 주키니 준비해놨는데, 그냥 줘봤자 어차피 좀안 먹을 것 같아가지고, 온욕을 시켜줘야겠어요. 온욕 자주 시켜주는 건 별로 좋지 않다는 거, 뭐 그거는 너무 기본이라 다 아시죠? 온욕 너무 자주 시켜주면은 달팽이들도 힘들 수 있겠죠. 예. 예를 들면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도요, 깨끗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에 그냥 너무 자주 막 3일에 한번 씻겨주시고 일주일마다 씻겨주시고 목욕 너무 자주 시키면은 좀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근데 목욕을 할때 특별히 막 이렇게 막 아주 뜨거운 물로 시켜주고 차가운 물로 시켜주고 이러지 않는다면 그렇게 또 크게 스트레스 받진 않으니까 편안하게 알맞은 온도에서 살살 한번 시켜줘 볼게요. 자, 이제 정신이 좀 드십니까? 거기 달팽씨. 네, 온욕을 시켜주니 이제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금방금방 잘 깨어난다면은 네, 아직 뭐 그렇게 큰 걱정은 없는 편입니다. 근데 또 요런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달팽이는 어차피 동면하는 동물 아닌가요? 뭐 겨울 되니까 겨울잠 자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겨울잠을 매해 겨울마다 자는 이제 주기적으로 자는 동물들이 있죠. 포유동물 중에서는 다람쥐나 곰 같은 동물이 있겠고, 파충류 중에서는 뱀이 있겠고, 또 양서류 중에서는 개구리가 있겠죠. 그런 친구들은 동면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즉 겨울이 오기 전에 아주 많이 먹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평상시 먹는 것보다. 그래서 살을 아주 빵빵하게 찌워놓고, 네, 그리고 나서 동면에 이제 들어가면서 그 영양분을, 그동안 저장해둔 영양분을 차츰차츰 이제 사용하는 데 비해서 달팽이들은 동면에 들어갈 때, 이제 물론 자연 상태에서, 자연에 사는 달팽이들은 잔뜩 먹고 동면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게 이제 겨울잠을 준비한다기보다는 상황이 너무 나빠져서 살기가 힘드니까 잠깐 그렇게 잠을 자면서 그냥 버텨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추워서만 동면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달팽이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더워도 그럴 수 있고, 그다음에 환경이 너무 이렇게 습도도가 안 맞고 뭐 이렇게 환경이 불편해도 그럴 수가 있고, 아니면은 환경은 다 좋아도 동면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스스로 자기 몸이 너무 안 좋을 때죠. 내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살기 힘들다. 그러면 또 동면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예. 그렇기 때문에 가정집에서 키우는 달팽이는 동면에 들어가기 전에 엄청나게 많이 먹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면에 빠지면은 거의 대부분 죽는 게, 그러니까 영양분이 부족해서 굶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키우는 달팽이들은 동면에 빠지려고 하면은
깨워줘야 되는 게 바로 그 이유예요. 네. 달팽이들이 동면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요럴 땐 요렇게 하세요 하는 영상. 그 영상은 굉장히 조회수가 잘 나오는 영상인데 요것도 같이 저 오른쪽 상단에 걸어둘게요. 함께 그 영상도 아직 안 보셨다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달팽이. 아직 이름이 없어요, 요 친구. 네. 우리 집에서 제일 사이즈가 작은 달팽이인데, 우리 미니 달팽이. 자, 이제 한번, 어느 정도 이제 잠은 깨신 것 같고, 먹을 걸좀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가야, 요거 좀 먹어봐라. 자, 먹어봐라. 크리스마스인데,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있을 거야? 이게 맛있는 것도 먹고, 기운 내고 그래야지, 그치? 요거 한번 먹어봐라. 얘는 왜 이렇게 입이 짧은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이 달팽이는 이렇게 지금, 먹는 거에 대한 이 욕심 같은 거 보이시죠? 그냥 배발로 그냥 촥 잡고서는 먹는 거. 얘는 한 조각 더 줘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잘 먹고 활발하고 막 그런 달팽이들은 굳이 온역시켜 주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안 먹고 코코피트 밖으로도 못 나오고 이런 애들은 이제 점점 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온욕을 시켜줘서라도 예, 입맛을 좀 돋궈줘야 된다. 보세요. 온욕시켜주고 나니까 확실히 네, 먹을 걸 찾죠? 예, 어떻게 좀 기분 전환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달팽이들에게. 네. 그래서, 온욕을 자주 시켜줘라, 뭐, 이런, 거꾸로 말했다. 온욕을 자주 시켜주면 달팽이들 스트레스 받아서 못 쓴다. 이런 게 보통 달팽이 집사님들 사이에서 정설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꼭 모든 온욕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예. 상황에 맞지 않는 온욕이 나쁘다고 할수 있겠죠? 예, 달팽이가 아주 활발하고 잘 움직이고 잘 먹는데도 굳이, 예, 좀 더러워 보인다는 이유로. 왜냐하면은 우리가 코코피트에서 주로 키우니까 얘 봐요, 얘 봐요. 이렇게 코코피트가 그냥 머리에도 묻어 있고, 폐각에도 잔뜩 묻어 있고, 뭐 잔뜩 묻어 있죠? 뭐 여기저기. 예, 지저분해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시켜주는 건좀 적절하지 않은 온욕이고, 예, 이런 건 필요한 온욕이죠. 예, 입맛을 잃은 달팽이, 예, 원기 회복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예, 챙겨주는 온욕은 이거는 꼭 필요한 온욕이다. 그래서 달팽이들 스트레스 받을까 봐꼭 필요한 온욕까지도 안 시켜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훨씬 아까보다 네, 컨디션이 좋아 보이죠? 그래서 같은 나이인데도 얘는 좀 이렇게 좀 커다란 느낌이 나는 반면에 이 친구는 아직 애기팽이 같은 느낌이 나죠? 네, 아기 달팽이 같은 느낌이 나고.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막 컨디션이 좋아져서 갑자기 잘 먹고 그러면은 얘도, 부쩍부쩍 커서 이 옆에 있는 애를 추월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신경 써서 매일매일 들여다보면서 안 먹으면은, 예, 자꾸 어떻게든 먹을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고, 먹을 걸 바로 옆에다 놓고, 예, 그래서 떠먹이듯이,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먹여주는 느낌이죠.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또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는 집사님들 계시면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양이 처음 키워보는데, 개도 안 키워보고, 이제 처음으로, 난생 처음 고양이 키워보는데, 3일에 한 번씩 전체 목욕을 다 시켜주고 있더라고요. 부분적으로 뭐 발만 닦아주고 이게 아니라. 근데 그런 거는 고양이한테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 아무리 자주 시켜줘도 15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요 정도, 그 정도도 굉장히 자주 시켜주는 건데. 강아지도 마찬가지고요. 강아지도 한 달에 한번 정도만. 네, 아무리 자주 시켜줘도 15일에 한 번. 네, 그 이상으로 더 자주 시켜주면 우리 강아지나 예, 고양이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오늘 약간 제가 그냥 예, 편안하게 대화하듯이 하느라고 카메라 손에 들고 찍었는데 영상이 약간 흔들렸을 거예요. 예, 보기에 불편하시진 않으셨나 모르겠고요. 혹시 영상이 마음에 든다면 좋아요. 어떻게 다시 해볼게요. 네, 영상 오늘 영상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 가운데에 좀 구독 나오죠? 달팽이 집사 버튼이 보이는데, 예,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이미 구독하신 분들은 누르지 마세요. 네, 그러면은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달바 달바. 어우야, 너잘 먹으니까 너무 귀엽잖아. 앞으로 계속 그렇게 잘 먹어. 응, 알았지? 달바.